이야, 이거 참 이 집은 이거 옛날 그대로이신 게 이게. 야, 건디 이거 오래만 가니 여기 안 보나냥? 저랬냥 아파트역 빌라역 그냥 집이 직각이신 게 마시게. 보라냥 헌팬인 옛날 집 그대로 있고, 저 헌팬인 아파트역 빌라역 직각이고, 저 빌라에는 냥 웬박 사람들이 다 우잔에 수간 게. 그러나 저 사람들이 냥 다 이웃사촌이라 마시. 저 서울 간 아들보다는 냥 이웃사촌이 최고다게. 이때 냥 걔도 노래 한 곡이 딱 좋지 않을 관 게. 아, 그러길래 이웃은 사촌이라 하지요. 날씨 좋다. 아이고, 야 예빈아, 서희야, 자기고 나오라 하게 빨리. 알았다고. 알았다고. 일단 그냥 학교 시작할 시간 됐잖아. 빨리 와, 가지. 아니 가방 내가 들어. 아빠, 또 트럭 타고 갈 거야? 어, 트럭입니다. 어떤 거냐? 아, 트럭 창피한데. 뭐가 창피해? 알다 그러면 저 걸어가자. 아빠가 걸어서 가줄게. 그게 더 창. 아빠가 같이 가는 게 창피하다고? 아니, 애들 다 혼자 걸어오는데 우리만 아빠랑 같이 가잖아. 아빠가 이렇게 보호해 주잖아, 그러니까. 아, 아빠 옷이라도 제대로 입던가. 뭐 이거 뭐 제대로 못 입었나? 내가 데려다주고 밭에 갈 거잖아. 아이고, 애들 말도 좀 들어줍석에. 그냥 혼자 갈 수 있다고 하니까 그냥 보내게, 오늘은. 아이고, 짜이 아방이기도 가길래 교문 앞에 아이들 들어가는 걸 봐줘서 마음 낭이네. 하루 종일 일도 하는 거지. 그럼 자꾸 두드러지 마라. 경건 아빠가 애기들 이게 홈세워지. 그럼 빨리 가자. 이 애착해. 가자. 이 아, 살라. 웃으면서 학교 가야지. 빨리 가. 아, 빨리 와. 아유, 좀 빨리 와라. 가자. 아, 우리 학교로 갈게. 아이, 짜증 부리지 말고. 아이고, 좀 자기 오라게. 학교 이제 끝날 시간 됐고, 아이고, 진짜. 얘는 이 쌍둥이 또 어디서 가? 저 어디 가, 누가? 동사무실 갑자기. 아이고야, 쌍둥이 무슨 부해나? 아침에 막 일찍 깨어보나 막 졸음을 왔지. 오는데 내내 그냥 이 미만이 나와네. 이렇게 매게. 그러면 학교 간 공부는 어떡할 거라, 오늘게. 아니, 이제 감흥. 감흥 다 기분 풀어서 하지 마시고. 난 감흥 아이들 잘 달래요. 학교 데려가이. 예, 예, 빨리. 네. 아이고, 참, 아이고, 착한. 네. 착하다. 일본에 땡겨 오십사. 먼저 가라. 먼저 돌아가라. 예, 예. 먼저 가라. 아이고, 아이고. 참, 진짜라. 저 아방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학교 맨날 돌아다니는. 저 형은 아방 요새 와서. 걔, 요새인데, 저 요새 사게. 아이고, 옛날 우리 뭐 할 때는 게 딸령만 쉽게 다 학교 가지 않았어. 게 요새 시대가 좋을 때는 저 아방 돌아감지. 그러나니 할 수 없어. 요즘은 이 맞벌이 시대라구나. 아방이 고생이 많이 있지게. 여자는 직장에 나간 돈 벌어야 되고, 게. 맞아. 맞아. 할 수 없어. 맞아. 우리 동상 집에 가게 하나 가면 돼. 빨리 가게. 지연아, 빨리 와서 아침 먹어. 늦겠다. 지연아, 엄마가 오늘 바빠서 이거밖에 준비 못했어. 이거라도 먹고 가, 알겠지? 지연아, 엄마 미안해. 아침에 이거밖에 준비 못해서. 다음에는 소세지 반찬도 해줄게. 지연이가 좋아하는. 응. 엄마 오늘 바빠서 이거 먹고 지연이 빨리 학교 가, 알겠지? 엄마 출근할게. 어. 아유, 아들 뭐해? 응? 맛있어? 괜찮아? 아빠 미안해. 같이 데려다 줘야 되는데 바빠가지고 엄마랑 아빠랑. 응?
늦지 말고 꼭 가. 우리 아들 사랑해. 아, 잘한다. 빨리 가자, 빨리 가야지. 아빠 이제 학교 다 왔으니까 이제 그만 가세요. 어디? 학교 다 왔잖아요. 아니 다 왔으니까 이제 들어가는 거 봐야지 아빠가. 그래 안심하고 일을 하죠. 무슨 사고도 안 나는데 왜 저기까지 봐요. 아니 그래도 우리 이쁜 딸내미들 안에 들어가는 걸 봐야 아빠가 가지. 아니요 그냥 가세요. 그래 알았어 알았어. 아이 참 잠깐만. 자, 가방 잘 메고. 예빈아 소희야. 지현이 오빠 안녕. 지현이. 안녕하세요. 너 왜 그렇게 남자가 축 처졌어? 어깨 펴고 활짝. 그렇지. 시현이도 오늘 하루 씩씩하게 보내고 예빈이 서희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알았지? 알았다고. 아이고 아빠 얘기하는데 끝까지 그냥 제대로 이해하고 대답 이쁘게 해봐줘. 알았지? 네. 그래 그래. 아빠 이제 갈 테니까 같이 학교 들어가. 제가 간다. 아 니네는 좋겠다. 맨날 아빠랑 학교 같이 오고. 좋긴 뭐가 좋아. 맨날 트럭 타는데. 맞아. 우리도 오빠처럼 우리들끼리 걸을 수 있는데. 야 좋긴 뭐가 좋아. 야 혼자 와봐. 얼마나 막 쓸쓸하고 얼마나 막 피곤하고 얼마나 막 그런데 느낌. 그래도 혼자 가는 게 더 좋아. 맞아. 그냥 학교나 가자. 그래. 아침이다. 초반 초반에는 이때가. 어기 너 이번에 오늘도 어떻게 두개 학교 돌아다니고 왔구나. 야 기다리게 이제 착하게. 학교 아침이 그 운동 삼아가 공기 좋은 거 먹고 좋잖아 거기. 맨날 가는 게 그 쉬운 일이 아니야. 이게 착하다 착하다. 근데 요새 그 막 실도 우여 먹어야 막 차들 와롱와롱 댕겨보는 집이 있어도 불안해기네. 차라리 갔다 와보는 게 낫수다게. 옛날엔 무슨 우리 우리가 돌아다주 차게 다 우리냥으로 댕겼쥬. 그때보다 차가 있어 낫수 가게. 아이고 이거. 이거 동굴이 이거 어른들 좋아하는 동굴이야 이거. 아니 이거 분한 이들 분한이 우유형 막 쇠기 기형 들어갔지 내난 이거 영양가 있고 이 봄속에 무슨 사탕에 소고기 들어갔죠 이. 그래 이거 반 영양가 있으나 사추 이거. 아니 이런 거 봐가면 우리 똘들 생각난 게 그만 지나가지 못합니다. 이래 오라 찍게 찍어. 예. 이거 아람쥐에. 오늘도. 너 작년부터 왜 사온 게 이제 꼬지. 알았어. 야 좀 갚아라. 이거 총리라십니다. 착하다 걔도 이. 동사무실에 자주 안 오니까 몰라네. 무슨 등분 하나 때려와서 게 어떤 하는 거라 이거 나 잘 몰라서. 아 등분이. 제가 떼드릴 거구나. 예. 하나 떼줘이. 네. 아니 삼촌 또 오시느라 안 힘드셨어요? 걸어서 왔쪽에 요 가까운지나. 아 근처에 사시는구나. 네, 걸어서 왔쪽에. 어디 아프신 데는 없으시고요? 아 요즘은 건강해요. 아이고 얼굴에 건강에 이렇게 쓰여 계시네요. 요즘은 건강해요. 밥도 잘 먹고. 아유 우리 삼촌 웃으시는 모습 보니까 이 제조로 이럴 때 하영 곱다카다에 이렇게 하는 거 마술까? 나 젊은 땐 헛공 곱된 해놨지 늙은한 본 거여서. 지금 막 다시 시집 가셔도 되겠수다. 시집 음식 두 번이나 가죠. 그죠? 자, 다 아까 말씀하신 등본 여기 나왔고요. 여기 걔는 잘 떼어진 거 이거. 예, 그러면 그렇죠. 아이고 수고해. 네네네. 네. 가방 챙겨서 가셔야죠. 아이고 네. 가방이 가져가야지. 네. 나이 들어가는 이제 모르는 게 많아. 그러니까요. 예, 막 고마워해. 가방 돈이 친절하게 잘 해주니. 네, 조심하세요. 있으니까는 왔고. 이거 그냥 이거 바지쿠가. 어제가 오늘 안 보여진 게 언니 못 보면 난 봐줘. 이거 돋보기 여기 김에 나도 이 돋보기 쌍 봐. 그만 써봐. 나가 여기 봐보죠. 나가 언니보다 조금 아리나 나가 봐보죠. 아이고 나도 잘 못 보는 게. 돋보기 한번 써고 봐봅시다. 나도 못 보면 못 보는 게. 아이고 돋보기 써도 이거 그냥 왁과크요? 아니 왁과크는 아니도 이거 무슨 가족 관계 증명서 무시거나 네가 어느 걸로 또 한번 될 거라 이거. 예, 봐봅시다. 이거 나 또 한번 또 봐보죠. 그럼 나가 한번. 저 돋보기 써 한번 봐볼까?
아이고 돋보기 쓰나 더 이상하여 더 못 볶은 게 이거 어떤 하면 될 거라 이거. 가죽관계 중에서 하나 떼져 내놓으신디 이거 어느 거 막 여러 개 써지나나 어느 거 사 뗄 것인데 몰라. 아이고 나도 예. 저 글씨가 너무 좋아지라고 헷갈려 피게.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뭐 해드린 것도 없네 갑자기. 예. 가족관계 증명서 한 통 뗄 건데 몰란형 햄수다. 아, 네. 아 요거는 제가 알아서 처리를 해드릴게요. 아, 그거? 네. 아, 뭐 고맙습니다. 그거 때문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부터 네. 네. 오시면은 네. 여기서 이렇게 계시지 마시고 바로바로 네. 바로 저한테 오시면은 삼촌은 제가 특별히 더 빠르게 처리해드릴게요.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얼른 처리해드릴게요, 제가. 예, 예. 아, 그리고 예. 식사는 하셨을 거예요? 아이고, 아니, 네. 그냥 이거 때려오지가 하나 빨리 먼저 아침 일찍 좋아하잖아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제가 그럴 줄 알고 우리 삼촌 배고프실까 봐.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그럼 나만 먹으면 되게 가봤어요. 안에 또 쇠가, 안에 또 쇠가 들어가 있어요. 아이고, 선생님 드시던 얘기를 나 같이 하려고 그러셨어요. 1인당 한 줄씩 드셔야죠. 쇠고기 김밥이니까 맛있게 드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진짜 쇠가. 아이고 재수가 왕정 혼자 잘간대 며칠 갈 때도 있는가? 우리 오늘 재수가 잘 좋았어 야 어째 용건 분석이네 말이야 잘생기고 그냥 키 훌쩍하고 그냥 농다리고 네. 진짜 이렇게 총각인가? 총각이 무슨 게 소년 사람이서 막 아빠만 그냥 아이고 정말 손짓 사위라도 해볼까 요새는 연애하는 사람들 다 아유, 직접 헛된 말 그건 곧지 맙소. 맞아. 누구 혼자를 안 막아놔. 호구만 심이 뛰어 올 테지. 명이 아자심이 될 것 같아. 아이고, 잠깐만. 아이고 예빈이하고 사이제 끝날 시간 되신디 아 빨리 해야겠네 가야겠어 아 잠깐만 이거 이시리가 아 여기 있구나 아이고 우리 이제 딸내미들 줘야 될 건데 이거 오면서 봐 혼을 맛을 봐보고 아이고 이거 맛도 끝나게 아 자 그러면 어 이거 진짜 맛있다 아유 아유 이거 있다 아이들 오면 조사켜 아유 지환이 오빠다. 지환이 오빠. 오빠 지금 뭐 해? 나 이거 보려고 했는데. 아, 오빠 오늘 학원가? 그러지 말고 오늘 학원 빼고 우리랑 놀면 안 돼? 맞아. 안 돼. 엄마한테 그럼 엄청나게 혼나. 몰라 하면 괜찮지 않을까? 근데 엄마는 매 눈에 들고 있는데 어떻게 몰라 할까? 안 들키면 되잖아. 맞아. 안 들키는 게 그렇게 쉬울까? 쉽지. 어렵지. 아 오늘 한 번만 딱 놀면 안 돼? 맞아. 안 돼. 딱 한 번만. 안 돼. 한 번만. 안 돼. 아, 오빠 새로 게임기 샀다며. 그거 갖고 놀자. 맞아. 그거 시켜준다며. 아니 오늘. 알겠어. 우와, 여기가 오빠 집이야? 어, 저기 6층이 내 집이야. 와, 6층이 너 어디지? 하나, 둘, 셋. 알다 빨리 와. 알았어. 알겠어. 같이 가. 지치다. 애 학원비 벌어야 되니 놀 수도 없고 어디 탁 트인 데 가서 며칠 쉬고 싶다. 오자. 역시 내가 제일 잘해. 어? 아니야 해. 아, 야 빨리. 빨리 야 키퍼 꼬리. 야 엄마. 어? 꼬지 마. 너 학원 안 갔어? 야, 저희님만 가고 있습니다. 어디가? 안녕히 계세요. 야.
여기 와봐. 엄마랑 얘기 좀 해야겠어. 혼자 오늘 게임만 하고 있고 학원 안 가면 어떡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나는 뭐 맨날 학원 가는 기계 다니고. 엄마가 오늘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또 학원비 벌려고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아니 그럼 학원은 그냥 다니지 말게 하던가. 이게 왜 학원을 굳이 그냥 끊어가지고 왜 애를 막 고생만 시키고 엄마는 왜 그리 막 일만 해. 엄마 오늘도 얼마나 많은 민원인들한테 시달렸는지 알아? 내가 어떻게 하라고? 지연이 너만 생각해서 일하는데. 아니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서 그렇게 막 말만 하고. 게다가 엄마가 뭘 아무것도 몰라. 아니 애들 앞에서 창피하게 그리고 왜 화를 내. 뭐라고? 게임만 하고 있었던 건 너잖아. 아저씨 엄마랑 말 속으게 놓치고. 저기 진짜 누구 닮아서. 친구들 앞에서 화낸 건 미안해. 그래도 학원 안 간 건 잘못한 거야. 대신 내일 하루는 학원 안 가도 되니까 화 풀어. 어 진짜? 나 그럼 내일 나 예빈이네 집 놀러 가도 돼? 응 놀러 가도 돼. 일로 와. 내일은 예빈이랑 재밌게 놀고. 알겠지? 알겠어. 엄마 참. 다 노는 거예요. 아니야 난 아파트가 더 좋아. 맞아 높이 살아서 위로 잘 보이고. 야 사람 원래 땅에 붙어서 사는 거예요. 날 내가 곰팡이 호날 수순 호날. 아니 저것은 쇼 다리 숫 와. 자 우리 가자. 얘들아 이리 와서 간식 먹어. 오 예 간식. 오 예 간식이다. 와 맛있겠다. 응 먹어 먹어. 자 빵도 먹고. 자, 지원이도. 지원아 많이 먹어. 응. 가서 아빠 보고 삼촌이 사준 거 다 얘기해야 돼. 우유도 마셔. 목매여. 응? 응. 우유도 마시고 먹어. 엄마가 응. 응. 짱이야. 아이, 당신은 좀 영양가 있는 걸 준비해야지. 이거 애들 빵 먹어서 이거 못 하겠어.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3대 영양소 다 들어있고 단백질도 많이 들어있고 완전 유기농에다가 이렇게 좋은 게 어딨어가. 아이고, 근데 이게 무슨 빵 쪼가리 이거 요즘 아이들. 에 그렇잖아 나 이거 준비해서 기죠. 아빠가 정말 영양가 있는 짜잔 짜잔. 아이고 이거 동굴이 이거 어른들 좋아하는 동굴이야 이거. 아니 이거 분한 이두 분한이 우유형 막 세계 기염 들어갔지 내난 이거 영양가 있고. 이거 영양가 많아. 왜? 맛없단 말이에요. 이게 왜 맛없어? 이게 얼마나 맛있는데. 요즘에 이거 안 먹는단 말이에요. 요즘 애들 이거 안 먹는다고? 전부다고 할머니가 먹는 과자였잖아요. 할머니가 아니고 그거 이제 귀한 거니까 어른들 먼저 드리는 거지. 이게 얼마나 맛있다고? 자, 이거 다 주머니에 놨다가 자 먹어. 자, 예빈이도. 아. 다 놔둬서 자 친구들도 나눠주고. 자. 어, 많이 먹어. 주머니에 놨다가. 이런 거 주면 친구들이 싫어할 수도 있는데. 너무 좋은 친구들이야. 아니야 인기 폭발. 갖고 먹어. 왜 오빠는 6개인데 전 7개예요? 아 욕심 많아가지고. 자 그러면 3개다 10개. 잘 먹어. 아유 당신도 먹어. 아, 지관아. 네? 야, 축구하니까 재밌어? 네. 니네 집이 좋아? 예빈이네 집이 좋아? 여기요.
잔소리도 안 듣고 너무 좋아해요. 뛰어놀 수 있어서? 자, 이제 다 먹었으면 아빠랑 축구 해야지? 응, 좋아요. 어, 가자, 가자. 어. 사탕 여기 좀 넣고 한번 볼게, 봐볼게. 어? 아, 따가워. 아, 따가워. 자. 나도. 아, 사이. 아이고, 야네들 이거 저 들러키멍 노는 거 없어. 어린아이들은 양 저쪽 들러키면 놀아다니는데 양 요즘 아이들은 학교 왔다 오면 수학학원 가야지, 영어 가야지, 논술학원 가야지. 아니 태권도도 돼 임새 태권도. 아휴 양 저쪽 뛰어놀먹 양 회사 되는데 양 나도 어린 땐 양 부부 실펀 양 놀매만 탱이멍 막 기수다마는 양 에나 이거 오늘 저 카메라 나 놀래갔거든 나 오늘 아이고, 양! 사는 맛집은 어쩌고 사는 맛집! 아이고, 진짜! 야, 나의 거찌놀게, 거찌놀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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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파 삭아라, 기파 삭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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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응. 고생했네. 아빠 근데 이런 시간 아니야? 어떻게 벌써 왔어요? 아 우리 아들 데리러 오려고 아빠가 좀 일찍 서둘러서 왔지. 아 잠깐만. 그나저나 얘네들이 그 친구들이구나. 우리 아들이랑 그 친하게 지낸다는 그 예빈이랑 네. 서희. 네. 아유 이쁘게 생겼네. 요망지게 생겼어. 근데 오빠는 아빠 진짜 잘생겼다. 그치? 박보검이야. 그러니까 엄청 잘생기셨어. 키도 크시고. 아, 요 녀석들, 요 녀석들 말이야. 머리 스타일도 되게 깔끔하다. 어머나, 어머나. 그치. 요 녀석들. 이 아저씨가 또 이렇게 선물 가져온 거 어떻게 알고 이렇게 칭찬을 했을까? 지가 초콜릿 아니었지. 우리 서희부터 짜자자. 이거 뭐 맛있게 먹어요. 우리 예빈이도. 우리 아들은 아빠의 사랑. 다시 집어넣어. 표정이 싹 굳었어. 무서워 우리 아들인데. 자 이거 맛있게 먹어 우리 아들. 우와 황금 초콜릿이다. 황금 우리 초콜릿이지. 아빠는 이상한 사탕 같은 거 주는데. 깨끗다 먹어요. 자 얘들아 우리 지안이랑도 사이좋게 지내고 네. 초콜릿 맛있게 먹고 이제 집에 바로 갈 거지? 네. 아저씨가 데려다 줄게. 얼른 차에 타. 아저씨가 데려다 줄게. 안전벨트 하고 안전벨트. 차 좋지? 오빠는 아빠 엄청 짱이다. 그치? 맞아, 초콜릿도 주고. 아저씨 엄청 짱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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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짱이야? 네. 너네도 짱이야. 차 이상한데 이거? 왜 이러지? 너네 괜찮아? 괜찮아? 실패하는 거 맞아. 왜 이래 이거? 차가 왜 이러지? 깜짝깜짝깜짝. 이게 무슨 일이야 대체. 차가 갑자기 고장나 이거. 아유 왜 이러니. 이거 뭐 어떻게 고장난 거야 이거. 큰일이네. 아빠 차 또 고장났어요? 그런 거 같다 야 지금. 저희 아빠 차 진짜 잘 고치는데 저희 아빠 부를까요? 아 진짜 아버지가 차도 고칠 줄 아셔? 네. 저희 아빠 지금 여기 밖 근처에 있는데 지금 제가 한번 전화 드릴까요? 얼른 좀 해줘. 네. 아휴 잘됐다. 아빠! 서희야! 아빠 나 지금 지안이 오빠 아빠 차 타고 집에 가려고 했는데 지금 차가 고장났어. 지안이 오빠 아빠 차를 왜 네가 탔어? 지안이 오빠 아빠가 우리 데려다 준다 해서 집에. 아 그랬어? 근데 차가 어딘데? 어디서 고장났는데? 아빠 여기 지금 민용이 할아버지 댁 앞인데 혹시 와줄 수 있어? 알았어 아빠
바로 옆에 밭에 있어. 금방 갈게. 거기 있어. 어, 빨리 와. 응. 아빠가 지금 오신대요. 아유, 잘 됐다. 어. 아빠 얼른 오셔야 되는데 지금 큰일이다. 진짜. 무슨 일이야? 아이고. 아빠. 아이고, 아버님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어디가 어디가 고장나? 아이고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어디가 고장났는지. 자, 어디가 뭐가 이상했냐? 봅시다. 좀 잘 돼요. 예예예. 아, 여기 빠져 있었네. 아, 그 그래요? 아이고. 아... 예, 뭐 별건 아닌데. 예. 아, 이제 됐다. 됐다, 됐다. 오. 아, 감사합니다. 아, 예, 아니 뭐 별건 아닌데 이게 정비가 좀 필요해. 차 타자면은. 아유. 예, 뭐 살짝 빠져 있는데 그게 좀 작동이 안 되나 모양이다. 예, 이상하실 거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고생 많으셨어요. 아유, 아유. 예. 아니 안 그래도 내가 고맙다는 말을 더 인사를 먼저 해야 되는데 우리 저 지환이가 예 얘기들은. 서혁 우리 예빈이 매일 같이 잘 놀아주고 잘 봐준다 해가지고 네. 네. 안 그래도 인사드리려 했는데 그러지 말고 저기 언제 한번 시간 될 때 지원이네 다 같이 한번 우리 집에 와서 고기도 구워 먹고 좀 한번 놀죠. 아니 고기 좋지. 아니 그러면 저희가 오늘 또 제가 신세를 졌는데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가 고기 직접 싸들고 가겠습니다. 아이 그 이제 네. 고기도 많이 있으니까 이제 그냥 몸만 오시죠 몸만. 아 네. 어떻게 그렇게 갑니까? 뭐라도 싸서 저희가 가겠습니다. 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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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이거밖에 없어. 저희가 고기라도 사들고 꼭 가겠습니다. 너 이거 얼마나 화목 거울까? 무슨 일 생기면 영이 여기는 전화영왕 화학회 그냥 원하냐고 또한 이쪽 화목하게 그냥 살아삽니다. 이게 유사촌 아닐 거야. 영 살아서 양 세상 사는 거라 마시. 아이고 나 가야 되겠구나. 아이고 그냥 가. 야 어디를 가면서 가? 이리 와봅시다. 나 보여줄 거야. 뭐 이 그런 사람을 못 봅니까? 이 집부터 이제 막 우리 얘기할 때 막 떠들면서. 아니 난 원래 안 보이게 나오는 사람이다. 아이고 대수작이 등치가 안 보이게 무슨. 저 정거지 마라. 오늘 날 잡음주. 날 잡은 김에 강 우리 집은 고기나 구워 먹게 마시. 아 좋소다. 고기. 네. 네. 자 우리 가자. 오늘은 나중에 마치 부담이 나가. 공 가자 가. 본대트 내버려도 갈 것과 괜찮아 다 본대트 들고 가야지 본대트. 자 지금 소예 그 기다리 있어. 저희가 또다시 돌아왔습니다. 뭐라고요? 비꼬냥 바짝 없어. 삼촌은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아이고 기억이 우리 좋게 해라. 저는 말이에요. 삼촌이 알려주신 그 하영 줍서를 꿈에서 제가 직접 말했거든요. 꿈에서? 네, 제가 시장에 가서 삼촌 하영 줍서 했는데 황돔을 두 마리나 주셨어요. 두 마리나? 원래 한 마리 줄 건데. 네, 원래 한 마리를 달라고 했는데 황돔을 두 마리나 주셔서 제가 복권을 사야 되나 지금 고민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얼씨구나. 그 들으시는 나가 사야 될게요. 괜히 말했나? 오늘도 소감수다 보면서 제주어를 한번 또 배워볼까요? 한번 볼까? 볼까요? 어떻게 학교 돌아다니고 한구나. 아침 이거 운동 삼아가 공기 좋은 거 먹고 좋지 않을까 하게. 맨날 가는 게 그 쉬운 일이 아니야. 이게 차크다. 근데 요새 그 막 실도 우여먹어야 막 차들 와롱와롱 댕겨보는 집이 있어도 불안해긴 해. 차라리 갔다 오는 게 낫지다. 차들 와롱와롱 댕겨보는 차들 와롱와롱 댕겨보는 차돌박이를 화로에 구워 먹다. 와랑와랑. 와랑와랑은 뭐 닮아? 와랑와랑. 와랑와랑 일리 와랑와랑 일리 와랑 일리 와랑와랑 아니에요? 뚜렁은 당연히 뚜렁은 뭐라? 뚜렁 뚜렁은 바보. 바보 삼촌 뚜렁 삼촌. 저기서 걷는 건 잘 봐봐. 상황을 보면 알아죠. 네. 그는 아이를 혼자 못 보내그네.
아방이 데려다 주는 거 아니라. 근데 그 이유가 차들이 와랑와랑 댕겨 보니까. 차들이 와랑와랑. 응, 차들이 와랑와랑. 그러면 차들이 와르르? 와르. 오, 비슷해. 비슷해, 비슷해. 그러나 차들이 와랑와랑 댕기다는 건 너무 무섭게 막 댕기다는 거라. 그러나 아이만 보내기 겁나니까 데려다 주는 거 아니라. 와랑와랑은 그냥 불도 와랑와랑 잘 탄다는 할 때도 쓰고 차나 이런 뭔가 급하게 막 왔다 갔다는 좀 어지러운 상황 때. 그럴 때도 와랑와랑 와랑와랑 오토바이 와랑와랑 댕기지 맙소게. 어이구 잘했지 잘했어. 어이구 막 요망지다 우리 좋게. 아이고 나도 잘 못 보네. 돋보기를 한번 써 봐봅시다. 나도 못 보네. 아이고 돋보기 써주니까 그냥 꽉꽉해요? 아니 꽉꽉은 아니고 이거 음식 가죽방지 뒷미세 음식을 음식에는 아니면 어느 걸로 또 먹으면 될 거라. 꽉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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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요. 왁꽉허연. 왁꽉과요? 저는 왁왁. 오리 우는 소리 아니에요? 오리가 왁왁 울잖아요. 왁. 어이구 챌린지 챌린지. 그것도 뚫어입니다. 그러나 뭔가 삼촌이 뭔가 막 밤서 배렴서. 네. 밤신 뒤 잘 못 알아듣는 거. 아이고 이거 왁꽉해. 근데 이거 그럼 뭐라 해요? 왁꽉이. 왁꽉? 꽉꽉 안 보인다? 아 비슷해 비슷해. 안 보인다? 안 보인다는 느낌도 있지만 네. 이 내용을 잘 모르크라. 아~ 그럴 땐 귀눈이 왁꽉허영. 귀눈이 왁꽉하영 잘 모르겠다 이런 잘 모르겠다 이거지. 아 귀눈이 네. 왁꽉하영. 그렇지 그렇지. 제가 이걸 봐도 왁꽉하영 합니다. 왁꽉한 귓고냥을 이렇게 딱 뚫어주는 게 그래, 저희 그렇지.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잘했죠 잘했어. 또 못 가? 네. 막 잘했죠? 일본에 댕겨 오십사. 돌아가라. 예예. 예. 진짜로. 아이고 저 애기 아방 저 쌍둥이 아방언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저 아침마다 돌아댕기나니 얼마나 고생스러운 거게. 아이고 요새는 안경 입주게 옛날엔 우리 서먹때 우리는 우리 양으로 일어난 매일 학교고 서먹때 우리 얼마씩 걸으면 같이 요새 때가 좋을 때는 좀 아방 돌아댕기게. 그나 얼마나 알아들어전. 저는 아방 하나 알아들었습니다. 아방 하나. 귀눈이 왁꽉했구나. 진짜 왁꽉해요. 진짜 어떡해요. 큰일 났어요. 저기서 우리가 제조어를 잘 네. 이어져 놓으면 저 어미를 잘 파악해야 돼. 어미. 응. 네. 그럼 막 잘 대령 댕겸석에. 댕겸석에. 뭐뭐 햄석에. 햄석에. 뭐뭐 햄석에. 뭐뭐 햄석에. 이거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뭐뭐 네. 하는 상황을 보며 뭐뭐 하는구나 라는 의미인데 제주에서는 뭐뭐 햄석에. 햄석에 뭐뭐 하는구나를 제주어로 뭐뭐 햄석에. 그렇지. 또 다른 어미는 없나요? 제주는 좀 함축적인 게 많아. 네. 뭐뭐 햄석. 뭐뭐 햄석. 저 이거 많이 들어봤어요. 오, 그렇지. 네. 뭐뭐 햄석. 뭐뭐 햄석. 밥 먹음서. 밥 먹음서. 뭐뭐 서가면 뭐 물어보는 건디. 네. 뭐뭐 햄석. 촬영 햄석.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자, 오늘 배운 거 한번 정리해볼까? 네, 첫 번째로 저희 와랑와랑. 와랑와랑. 그 차들이 와랑와랑 댕겨보니까. 와랑와랑. 아이고, 무서워. 그냥 아이들 챙겼다는 얘기. 와랑와랑. 와릉와릉. 두 번째는. 네. 귀눈이 왁꽉허영. 왁꽉하요? 저 아니에요, 저. 그렇지. 이 제주말이 너무 어려울보란 귀눈이 왁꽉한 거라. 삼촌들이 또 글이 어려워. 글을 보난 잘 모르니까 귀눈이 왁꽉한 거라. 잘 모르더라. 세 번째는 뭐뭐 햄석에. 뭐뭐 햄석에. 뭐뭐 햄신게. 뭐뭐 햄신게. 뭐뭐 하는구나. 그런 우리 어미를 주었죠. 네. 네, 그럼 오늘 저희도 많은 또 단어들 배워봤는데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저희 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귓고냥 바짝 없어. 어디를 가야 되나? 어디를 가야 되나? 요정님! 요정님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아니 저 우리 여기 잠깐 앉아보세요.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아 주민센터. 아 진짜요? 제가 일단 이 동네 좀 잘 모르잖아요. 여기서 뭐 좀 뭐 맛집 같은 거 뭐 혹시 있어요? 아 있지 맛집. 아 맛집 있어요? 아 있지. 그 어딘지 좀 알려주시면. 아 바로 이쪽에 있지 예.
나랑 같이 가면 되고. 근처에 있어요? 얼른 걸 가시죠. 근데 봤는데. 이미 맛집 갔다 오신 거 아니죠? 여기 고춧가루 묻혔는데. 아, 갔다 온 건 아니고. 아, 가시죠, 가시죠. 여기 그러면 뭐 어떤 메뉴가 제일 맛있는 거예요? 아, 이거 전부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아, 이거 메뉴판 좀 줘봐요. 아니, 얼마나 맛있길래 또 자주 오세요? 뭐 매일 와요, 매일. 매일요? 매일 먹어야 돼. 어이구, 매일로. 사모님이 해주시는 밥은 안 드시고요? 아, 뭐 그건 집에선 그 밥 먹고, 아, 그 밥 먹고. 밖에 나가면 이 밥 먹고. 뭐 오늘 좀 특별한 거 있을까요? 다 맛있지만. 요 냉우동 돈가스. 어떤 거요? 냉우동 돈가스. 냉우동 돈가스라는 게 있어요? 네, 냉우동. 그러니까 돈가스하고 냉우동. 냉우동에 돈가스. 아, 진짜 그거 아, 있어요? 그건 여기밖에 없어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야. 요거 제 카메라가 앵글이 저기 있거든요. 좀 옆으로 좀. 잠깐만요. 감독님, 앵글 괜찮아요? 네. 아, 이어폰을 좀 벗으세요. 앵글 괜찮아요? 통화 쪽으로요. 앵글 괜찮냐고요? 잠깐만요. 앵글 괜찮아요? 네, 좀 괜찮습니다. 아, 괜찮다고. 괜찮은데요. 아, 잘 나오네, 잘 나오네. 아, 카메라 빨리 잘 받으시는데요. 한번 웃어보시겠어요, 카메라 보고. 자. 자, 카메라 보시고. 아가 어거지로 웃으면 나 못 웃어. 하하. 그대로 계세요. 여기 못 박힌 겁니다. 움직이시면 안 돼요. 움직이시면 안 돼요. 네. 위원장님, 음식 나올 때도 리액션 들어야 돼. 자, 리액션. 10년 만에 부모님을 만났다. 리액션. 잃어버린 아들을 만났다. 10년 누구? 만에. 리액션. 아니, 우리 리액션. 반가운 리액션. 반가운 우와. 그렇지. 이봐라, 이봐. 세상 다 얻은 리액션. 이봐. 야. 진짜 잘 만들었다 아무튼. 야, 이거 봐. 자, 이거 뭐. 야, 이거. 우리 삼촌 내 집에 왔습니다. 아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좀 들어가기가 좀 좁은 문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삼촌 어디서 오십니까? 소감수다에서 왔어요. 소감수다. 아 예. 네, 막 소감수다에. 네. 예. 삼촌 그 돌을 이 다 어디 돌일 거예요? 이거 전부 제주도. 다 제주도 돌. 삼촌 형 처음 보는 잘들 손이 이게 많이 상했수다에 손가락 열 개 다 상처라 전부. 아유 이거 언제부터 시작하신 건지? 이거 시작은 61년도. 네, 그때가 그러니까 나 고2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야 이거 1인 미디어 레닝신데 이거 뭘로지? 아 이거 참 걱정되네 이거. 아니 나가 그걸 허여근에 허려는디. 가만 있어 봐봐. 지난번에 동욱이가 그 제주어 하는디 제주형 아닌디. 가이집 제주어도 제주 못했는데 그 무슨 이상한 기준 뭐 이거네. 내가 그걸 해야 돼 내가. 나가 양 제주 저 미디어 딱 그거 하는 거. 내가 허여근에 양 한번 양 딱 올려볼 거다. 그걸 그냥, 아이 그걸 해야 되겠네. 가만있어. 공어문은 어디로 가지? 예! 아이고 수고합니다. 예예예. 예, 예. 아이고. 이거 집이 이거 거도 계신 게 맛있네. 여기 온 건 예 다름이 아니고. 여기 계신 어른 중에 누구 한 분이 나왕 퀴즈를 내어주면 그거를 여기 있는 어른들이 맞추는 거라. 그게 맞추면은 그 맞춘 거에 대한 상품을 나가야 드릴 건디 이 퀴즈 내줄 그 어르신을 한번 저 추천을 받아야 됩니다. 한번 해보죠. 어느 성님? 인근이 어디 있어요?
아니 민근 형님. 예, 세배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예, 예. 저 박준, 저 열로 없어, 열로. 요래. 예. 아이고, 이쪽 대. 영, 예. 편한 아니 저래 바래냐? 저래 아니 저. 또 그냥 그래 말았냐? 야. 아니 인근이 삼촌 텔레비에 모셔야 될 거야. 아니 예능을 딱 알아주셨지. 벌써. 자 지금부터 제주어 퀴즈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박수였습니다. 자 우리 그 회장님이 퀴즈를 내면 여러분이 바로 손들러서 정답. 거기도 여기 그냥 쓴 사람 다 들러불면 내가 선택해야 돼. 나한테 이제 윙크라도 해주면 이제 그 사람 정답 이제 경을 거니까요. 경혜근에 이제 하는 걸로야. 복구자에. 자 정답해서 손들어야 됩니다야. 자 문제 나가겠습니다. 큐. 자, 큐. 아. 이게 내무는 돈가스입니다. 화북동에만 있는 이 메뉴입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예. 자 잠깐만요. 먹기 전에 잠깐만 인중에 땀 준다고 할게요. 자 지금 좋아요. 위원장님 지금 좋아요. 화이팅. 자. 자 정신 살아와. 야 죽인다 진짜 죽인다. 이거는 먹어봐야 맛을 아는데 참 이게 진짜 우리 제주 시민 전부 와서 먹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좋아요. 조금 더 크게 액션 크게. 지금도 이게 돈가스 살아 있습니다. 바삭바삭 살아 있고 이 얼음이 진짜 냉우도면 이 얼음이 자 국물 먹어보죠. 국물. 그러면 안 됩니다. 좀 잠시만요. 완전히 너무 타가지고, 야, 근데 국물은 차고 면은 쫄깃쫄깃하고, 그다음에 돈가스는 바삭바삭. 야, 진짜로, 예, 진짜 너무 맛있네 진짜. 냉우동에 계란고명. 자, 계란고명 중요한 거 아니에요? 계란고명 뺄게요. 계란고명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 돈가스랑 면에 집중해주세요. 돈가스, 냉우동 가스입니다. 냉계란가스 아니에요? 자, 웃지 마시고 음식 앞에서 우는 거 아니에요? 먹고 나서 우는 겁니다. 자, 컷! 자, 다시! 좋아요. 자, 바삭함을 표현해주세요. 바삭. 자, 음식은 다 씻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 참 죽겠구만 내가. 돈가스를 면에 싸주셔야지 이번에. 돈가스를 면에 딱 싸서. 아 내가 많이 먹은 사람 내가 용신 내지 마시고 해. 아 되게 깐죽거려. 참나. 그런 말 하시면 제가 편집 없이 다 보낼 건가. 아 진짜. 야. 이거. 제가 이렇게 쭉 지켜봤는데 한번 다시 해가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 그릇 더 드시죠. 못 먹어. 다시 한 그릇 더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거 나 지금 다이어트 중이에요. 아니, 솔직하게 이제 이거 방송 못 쓸 것 같아요. 이거 진짜로. 지금 보면은 목욕탕에 들어가서 이런 것밖에 안 나왔어요. 지금 막 이랬는데 이건 목욕탕 딱 들어갔을 때 이런 느낌이라서 진심으로 한 그릇 더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좋은 거라. 아니. 그러면 뭐를 먹었어? 위원장님 돈가스를 면에 딱 싸서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딱 맛있게 먹고 멋지게 딱 마무리 멘트를 치고 끝냅시다. 오케이. 위원장님 되셨죠? 오케이. 야. 자. 아 이쯤 찢어져도 돼요. 1, 2, 9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맛있게 먹고 마지막 마무리 엔딩 멋있죠? 진짜 맛있어. 자 오케이 컷 제스. 아 좋았습니다. 자 오디오 괜찮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요. 자. 고생하셨어요 위원장님. 아 힘들지 않죠. 아, 힘들죠. 네, 쉽지 않아요. 제가 이거를 저는 이거를 업으로 생각해서 매일 먹으러 다니잖아요. 네, 네. 이걸 많이 하니까. 제가 닦아드릴게요. 난 먹방은 안 맞아.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먹방이 안 맞다고요? 이렇게 잘 맞는데? 아, 안 맞아. 아니, 너무 이렇게 잘 맞는데? 이거 먹으려면 먹은 거야. 나 죽거든요. 이거 다 무사 이걸 수집했대요. 이게 제주도 보물이잖아. 이거 설명하고 설명을 들으면은 아 보물이라는 걸 느낄 수 있어. 아 이제 이거 태극기 이것도 돌이고 이거. 네 그러니까 그거부터 먼저 보면은 안 되고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 이게 야 이거 작품이네. 이거 보면 태극기. 동지와 하지선이 그래, 잘 그려있잖아. 예, 예. 사람이 이렇게 만들려고 해도 예. 힘들지. 예. 경본 감리는 예. 바닷가에서 쥐어다가 이제 꼽아놓은 거고. 그러면 이거 우리나라 지도. 예, 지도. 예. 이거. 이 도는 야. 이렇게 이런 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지금 이거 보면 기도하는 모습인데. 딱 여신이 기도하는. 기도하는 모습인데. 제주도가 만들어지면서 만들어졌다는데 이제 큰 의의가 있어. 야. 이게 이런 거는 세계적인 돌들이야. 이런 거 보면 돌 자체가 복주머니 같으면서 복복자로 써 있어. 아 이거 사람이 쓴 이건 사람이 쓴 거 아닙니까? 지금, 야 이거 이제 사람이 써놓은 거 같은데. 크기가 이거 작아도 전체 저기 비중보다는 이런 게 더 센 거야. 우리 여기 지나가다 오다 이걸 뭐 돈 받고 입장료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 그냥 무료로 마음 편해지는 해놓은 거 아닐까요? 예, 예, 맞아요. 그 온 사람들 쓴지 주의사항을 한번 가르쳐줘요. 주의사항은 예, 문직지만 아니면 돼요. 아, 문직지만 아니면 네. 어떤 신고 보제냐고 남도 다 죽어버리고 또 다른 사람도 못 볼 거야. 만지지 말고 삼촌 여기도 건강은 생각하시고 이제 천천히 하십시오. 예. 예,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예예 예. 예, 목콘 소가수다. 고맙습니다. 에이 썰과자 이거 테레비 볼 때 저 옆이 서방도 필요수다게 야이만 있으면 됩니다. 이거 테레비 볼 때 요거 하나 까그네 입에 놔그네 먹으면 테레비 보면 양 딱 좋은. 자 쌀과자를 놓고 문제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문제 주십시오. 옛날에 응아을에 가는 데가 어딘고. 잠깐만요. 정답을 외쳐주신 분이 이쪽에 어르신 되겠습니다. 정답을 아까 이제 잠깐만요. 자 정답. 응가하는데 옛날 요리 사투리로 통세. 예, 정답 되겠습니다. 야. 하연아, 나 오늘 이거 치즈 맡아서 상 탔다. 야, 박수. 박수. 예. 되겠습니다. 다음 큰 걸로 한번 가겠습니다. 큰 걸로. 육개장. 아이고 이건 재란 거요. 야, 이거는 그냥 한 6일 밥 안 해 먹어도 요거 먹는 것도 사라지는 거예요. 예. 자, 문제 나가겠습니다. 옛날에 예. 보리 해당 몰랑 어느 점이 말라 그네 이걸 뭐 그러면 이젠 방앗간도 있지만은 방앗간 옷이 정답. 잠깐만요. 섣불인가? 아 틀렸습니다. 자 우리 여기 앞에 계신 예. 개역 조금만 하시면 틀렸습니다. 정답. 아 우리 이쪽 어머님 자 정답 외쳐주셨습니다. 자 뭐 멀거래 지금 예 이게 저 운운하겠습니다. 요게 예 아까 우리 멀거래 힘은 안 맞은 거 아니에요? 예, 멀거래. 아니, 멀거래. 멀거래 너무 그냥. 정답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예. 자. 아, 신록군 선생님. 예. 예. 영조야, 나 이 저 퀴즈 맞춰 안에 사발면 탔죠? 자, 박수 주십시오. 박수 주십시오. 허담 보나냐? 꼭 먹고 허담 보난 벌써 상품이야. 원차하다게. 상품이 예.
이게 제일 비싼 걸로 하나 남았습니다. 이 화장지는 그냥 빠도 빠도 벗어지지 않은 화장지라 맛이에요. 야, 마지막 문제. 이거 3년 동안 쓸 화장지를 놓고 퀴즈가 나가겠습니다. 자, 퀴즈 주십시오. 덕 애기 거라 미신 거 사투리를 뭐양 거는 거? 덕 애기. 정답 외쳤습니다. 정답 저기 네. 저 삼촌 정답 외쳤습니다. 자,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자, 아, 기획이 정답. 예, 요 삼촌. 자, 아이고 이거 상품 큰 상품 탄 반갑습니다. 체리나 할머니 상 탔다. 자, 박수 부탁합니다. 말주변도 없고 아무것도 몰라도 탁탁 알아맞춰주 난 오늘 나가 그냥 이거대연 그냥 막 황황해 점수다. 예, 고맙습니다. 경은한 예, 이런 날만 맨날 울어주시면 좋겠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 고생해 주신 화복 일동의 김인근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요거에 sang you were destined we were freshmen mere young men if talk was cheap we broke our bills for pocket change